10층인가? 10층 가야 돼, 10층. 아니, 여기. 관계자 출입하네. 일단은 지금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, 여러분들. 천선소녀하고 영화 이제 기생충 한번 찢었죠, 여러분들. 근데 이제 조커가 상당한 흥행입니다.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어서 좀 또 짬을 내가지고 왔는데요. 오늘 이제 게스트는 좀 다른 분 모였습니다. 알겠습니다. 본인 소개 한번. 안녕하세요.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19학번 이민재입니다. 민재 아니면 민투터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일단 본인 영화를 많이 보는지. 영화 많이 보죠. 너 다크나이트는 봤지? 아니요. 아니, 다크나이트라고. 내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정규회장 선거 출마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다크나이트를 표방해서 영상 하나 만들었거든. 그래서 그 배트맨 영화가 나한테는 엄청 그 기억에 남는 개티엠 아니죠? 일단 저는 여러분 조커 보겠습니다. 4시 45분 좀 다 돼가는데 저기 5시 상영입니다. 일단은 빨리 택시 타고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지금 이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. 내리고 이제 뭐 좋아하는 거 있어? 팝콘 싶어? 팝콘 좋아해? 오징어도 있고 핫도그도 오징어도 있고. 좋지. 알겠습니다. 그냥 다 좋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먹보 친구였습니다. 데리고 왔는데 이제 포테이토 되는 거야. 아, 포테이토 표를 좀. 지금 여러분들 뭘 보여주는 거죠? 산업화 시대에 사실은 가득 차 있는 동네, 그리고 이제 먼지 기운 이런 것들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Ticket, get it, oh get it. 상영관이 10층이었어. 아까 거기였어. 다시 내려가. 아, 근데 여기 내려갈 수 없겠네요. 여러분 죄송합니다. 미모가 되면 이게 맞나? 건물 좀비됐습니다. 일단은. 다들 영화관 들어간 것 같은데. 내가 10층 가야 돼, 10층. 아니, 여기. 관계자 출입금이. 갇혔습니다. 진짜 가봐. 제발. 에? 9층인데? 오케이, 오케이. 됐어. 여기네. 와. 이렇게 어리버리했습니다, 여러분. 일단은 팝콘을 사야 됩니다. 진짜 팝콘 없이는 나 못 살기 때문에. 아, 땀난다. 고생했어, 일단은. 아, 완전 길치라서 일단은 약간 집에 우환이 있는 표정이야. 비가 와서 그래요. 팝콘 작은 거? 큰 거? 작은 거 두 개? 작은 거 두 개? 어. 아니야. 너 이 각도 낫다는 거지? 비슷한 거 같아요. 비슷합니다, 제가 봐. 저기 낫다고 생각했는데. 비슷합니다. 비슷해? 네, 이민재고요. 조커 보고 저희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찍고 있는 거야? 이제 조커 끝났고. 좀 웃긴 게 여러분들, 기생충 영상 리뷰 장소가 지금 똑같아 버려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좀 사고 리뷰 좀 때릴게요, 여러분. 잠시만요. 이 맛은 들어가야 된다, 있어? 초콜릿. 아무것도 없는 그냥. 아, 그 야, 너 진짜 똑같다. 나 원래 이거 먹어. 나 초콜릿 하나 하고요.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로 부탁드립니다. 바닐라 먹으면 레전드. 그냥 매스크라서 올 필요 없었어. 바닐라로 주세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고깃집이거든요. 그러니까 후식인 줄. 30일 조합 3인데 기생충 시즌 2 조커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. 일단은 영화 소감 먼저. 우리가 이제 선정성과 폭력성을 한번 체크 좀 해봅시다. 기본적으로 일단은 선정적인 건 거의 없었다. 없다고 지금 해야지, 12세 아니면 15세인데 근데 폭력성이 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어. 근데 눈을 안 가리던데. 감고 있었어. 가리는 게 아니라. 아, 너 진짜 팝콘을 중간에 안 먹어버리더라고. 몇몇 나옵니다. 폭력적인 장면. 그거 좀 참고 좀 하세요, 여러분들. 저는 다크나이트를 봐서 그런지 그 당시 조커와 이번 조커가 좀 비교가 되는 현실적인 조커 느낌이 강했다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무거웠어. 그런 게 있었어, 좀. 진짜 다크 느낌이 좀 강했어요. 기생충은 그 배경이나 사운드하고 극적인 요소가 그냥 감기에 흔들어버린 느낌이었다면 요건 우리가 좀 더 발견해야 되는. 참 기생충하고 비교가 많이 돼. 난 계속 나도 중간부터 계속 그 생각을 했어. 제 기생충하고 비교하면 되게 재밌을 것이다.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. 웃음에 대한 그 상대적 기준. 초월없어. 나는 이 참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다. 상당히 말랐어요. 나보다 마른 사람은 사실은 악당은 좀 말라야 하나? 그렇게 한데 마지막에 수트 입고 나왔을 때 그 핏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놀랐어. 거기서 살짝 요즘 외로운 거 아니야, 그냥? 그럴 수도 있고. 아니,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, 보면은. 여성분들. 네, 여담이고 뭐 다 담길지 모르겠지만 내 나이 또래 여자애들은 좀 확실히 몸 좋은 남자 좋아하더라고. 그래, 그렇게 돼 있어. 정말 많이? 그래, 여자애. 일단 그건 고맙지만 근데 확실히 매력이 있어. 그 말도 사실 잘하고. 맞아. 난 그냥 지금 조금 좋은 거 같아. 이거 보신
여성분들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. 그 마지막에 앞에 걸 다 잊게 만드는, 원래 그렇게 안 다니던 사람이 딱 촬영을 그 봤을 때. 넌 나중에 약간 연애 콘텐츠한테 좀 볼게. 여기서 토크가 확산해. 웃음. 이걸로 끝내죠. 이게 미쳤습니다, 여러분. 이게 그냥 웃음. 근데 이거 애완이지. 왜냐면 슬플 때 웃잖아, 이 사람. 아, 맞아. 그러니까 오해를 늘 당하는 거야, 평생. 내일은 여러분 조커 문자로 제가 학교를. 조커랑 계속 와서 좋아해서.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이제 민재와 함께 조커 봤습니다, 여러분들. 이걸 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